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최근에 데크 놓는 방법하고 렉산 시공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상부에 데크를 깔았고요. 컨테이너 전면에는 데크도 깔고 데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평상도 짜서 이곳에서 식사도 하고 휴식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직 미완성이에요. 여기 이렇게 폴리카보네이트 시트까지 설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앞에 빗물받이도 달아야 되고 마구리 쪽에 이렇게 마무리도 해야 되는데 아직 미완성 상태입니다. 손잡이도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원형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아직은 좀 엉망입니다. 계속 작업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철제 계단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각형이다 보니까 너무 각지고 날카로워서 이것을 좀 원형으로 가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외형 스케치업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미완성이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고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나 받침재 부분이 그루브로 묶여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익스플로드를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손잡이 부분만 선택할 수가 있죠. 확대를 한 다음에 테이프 매저 T 모서리 클릭 대각선 클릭 다시 모서리 클릭, 대각선 클릭해서 중심점을 찾고요. 이렇게 중심점을 찾은 다음에 서클 C, 중심점 클릭, 드래그 클릭 해서 원을 만들고요. 스페이스바 좌측 하단 클릭, 딜리트, 우측 하단 클릭, 딜리트 해서 상부의 원형만 만들어 놓습니다. 푸시풀 P 클릭 쭉 위로 드래그 합니다. 끝까지 드래그를 할게요. 이렇게 끝까지 드래그를 했는데 이곳이 수직으로 이런 상태로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푸시풀 명령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멈춰버렸어요. 이 부분을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스페이스바, Alt H. 지난번에 배우셨죠? Alt H. 이 상태에서 사각형 면을 클릭한 다음에 푸시풀 클릭 드래그 합니다.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위로 드래그가 되지 않고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가 됩니다. 이때 라인, 엔드포인트, 클릭,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쭉 대각선으로 드래그 하는데 지금 핑크색 라인이 생겼죠? 이때 클릭을 해줍니다. 다시 푸시풀, 스페이스바로 면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푸시풀,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제거를 하고요. 위쪽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라인, L, 꼭지점 클릭, 아래로 드래그 했는데 아까처럼 핑크색 라인이 생겼을 때 클릭, 스페이스바, 우측 분할된 면 클릭, 다시 한번 푸시풀 P, 클릭, 드래그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까 원형으로 가공된 부위를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제거되지 않은 부분 클릭, 딜리트. 다시 한번 드래그, 딜리트해서 제거를 해주고요. 선을 클릭해서 딜리트 하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도 선이 있죠? 클릭, 딜리트, 클릭, 딜리트. 이렇게 원형으로 가공은 완료하였습니다. 스페이스바 상태죠? 빈 공간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절단을 해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Alt H 나머지 모델도 보이게 만든 다음에 라인. 지금 이렇게 클릭해 본 것은 현재 편집하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클릭을 한 겁니다. 라인, 클릭, 클릭, 스페이스바, Alt, H. 여기는 원이니까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죠. 선을. 스페이스바, 지금 하단면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클릭해서 상단면 클릭하고요. 푸시풀, 클릭, 드래그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가공을 하면 되겠죠. 이럴 때는 좀 확대를 시켜놓은 다음에 스페이스바 하단 사각형 클릭 M 무브 컨트롤 클릭 클릭해서 사각형을 상단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려놓고요. 스페이스바 이 반원의 하단 직선을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형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 원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이 없기 때문에 원호를 구분해 주는 선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클릭을 해도 이 사각형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려줘야 돼요. 수동으로밖에 할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나중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은 수동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이곳을 제거하기 위해서 클릭해서 딜리트를 시키면 이쪽도 다 날라가요. 여기 다 날라갔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Z.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라인 L 이곳에다가 직접 그려줘야 됩니다. 자, 라인 L 꼭지점 클릭 인터섹션이라는 점이 나올 때 클릭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클릭, 인터섹션, 클릭. 다시 한번 클릭, 인터섹션, 클릭. 인터섹션이 꼭 나와야 돼요. 인터섹션, 클릭. 클릭. 이렇게 잘못 찍을 때가 있어요. 전혀 다른 선이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확대해서 인터섹션, 클릭. 다시 한번 클릭. 여기는 엔드포인트입니다. 엔드포인트, 클릭. 다시 한번 클릭. 인터섹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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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포인트 클릭. 이렇게 선을 모두 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페이스바 선택 도구로 클릭하면은 이렇게 원호만 선택이 되죠. 나머지를 지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는 클릭, 드래그, 딜리트, 오른쪽 클릭, 왼쪽으로 드래그. 이렇게 해야 선택이 됩니다. 딜리트, 클릭, 드래그, 딜리트. 여기도 마찬가지죠. 클릭, 드래그, 딜리트. 이렇게 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선은 지워도 되고요. 딜리트. 이 선은 지우면 안 됩니다. 이 선을 지우면은 이러한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2선은 지울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레이저 2, 이제 컨터롤 지우개라고 그랬죠. 컨터롤 지우개로 부드럽게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세 군데예요. 이렇게 가공이 잘 되었죠.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이렇게 사각형이던 손잡이가 원형으로 잘 가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서 지금과 같은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수동으로 했지만 그래도 하긴 했지 않습니까? 이 외병 스케치업을 사용하다 보면 이러한 스킬이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용 스케치업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 특히 솔리드 툴이나 루비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작업으로 직접 가공을 하다 보면 이런 스킬을 배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외병 스케치업의 단점이자 장점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사각형 각 파이프로 이루어진 손잡이를 원형 형태로 부드럽게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데크 놓는 법,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를 이용한 캐노피 제작 방법, 평상 짜는 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컨테이너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속에 보면은 에어컨도 있고, 이 컨테이너는 3D 웨어하우스에서 컨테이너라고 입력한 다음 올려져 있는 소스를 다운받아서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가공하다가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게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간에 데크 놓는 법, 차양 만드는 법 완성해서 그 과정을 알아보는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 예정이니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